우리 예산 구민 여러분, 도지사 후보 김태훈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부터 쭉 여러분들께 말씀이셨는데 이분들한테 좀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구민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충청도는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권교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검수 완박이라는 그 밀어붙이는 그 행태, 그리고 자기네들 정부에서 총리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주미대사도 했던 그런 그 총리 지명자를 인준을 안 해주고 질질 끌다가 엊그제서 인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월 1일 이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게 놔두느냐 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땠습니까? 뭐 조국, 윤미향 이 사람들 하는 행태 보십시오. 그때 민주당의 행태 보십시오. 내로남불에다가 또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만과 독선, 독재가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 손으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 도의회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도정 12년을 이끌었습니다. 아이정 8년, 양승조 4년, 12년 동안 예산 뭐 크게 바뀐 거 있습니까? 그러면 바꿔야죠. 심판해야죠. 여러분 심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충청도는 이제 우리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김종필 전 총리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 이런 분들이 우리 충청권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을 해보려고 출마를 했지만은 두 분 다 실패했어요.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충청의 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드디어 충청도가 발전의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거고, 또 발전을 위한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으려면 밋밋하고 또 무색무취하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으로는 충청도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저 김태현이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철원 역사를 갔어요. 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GTX라고 해가지고 그 급행 열차예요. 수도권 광역 이게 수원까지 오는 것을 천안까지 연장시키겠다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천안 역사를 갔는데요. 천안역이 70만 수부도시라고 합니다. 충남에 역사가 가건물로 시멘트 가건물로 20년 동안 방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줄줄 새요. 그런데 저하고 지금 경쟁하는 4년 동안 도시사 했던 양승조 후보가 천안에서 4번을 국회의원 시켜줬어요. 그리고 도지사를 또 4년 했어요. 20년 동안 국회의원 4번 도지사 하면서 자기 표를 준 천안 역사 20년 동안 방치시킨 저 이거 보면서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 대문이 썩어가는데 대문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목수가 밖에 나가서 목수 노릇 하겠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포 신도시 2013년도에 도청 이전을 했어요. 제가 2006년도 7년도에 충남 부지사 할 때에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내포 신도시에 대학병원 부지도 마련이 됐어요. 대학병원 지금까지 유치가 됐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도청 이전 13년도에 할 때 2023년까지 10년 이내에 인구 10만을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내포 신도시가 2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주당 도정 12년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거 없는 양승조 도지사 이번에 다시 도지사 출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씨앗을 뿌렸으니까 열매를 지가 맺겠습니다. 지가 볼 때는 씨앗 뿌린 것도 없고 씨앗 뿌렸다고 하면 빈껍정이 씨앗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 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우리 예산 시민들 국민들 보면서 야 지난 대선 때 저도 우리 보령 서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참 노력했는데 63.4% 득표율을 올리는 부분 보면서 야 우리 홍문표 선배님 대단하시다 이 생각도 하면서 또 예산 국민들 정말로 충청을 대표해서 뭔가를 보여줬구나 대단한 국민이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정 12년 사슬을 끊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만 거기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최재고 군수 후보 만들어주셔야 대통령은 윤석열 도지사는 김태흠 그리고 예산 구는 최재고 또 아까 왔던 성일중 정책위장이나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홍문표 선배님 이렇게 하나의 원팀이 돼서 제대로 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도지사로 가면은 또 도의회 의원수를 좀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보궐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 시의원, 서울시의원들이 다 민주당이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고 아무 일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오세훈이라는 그래도 걸출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을 해나가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도의원 후보 둘을 확실하게 당선시켜서 도에서 저와 함께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군의원 출마자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좀 한번 예산에서 물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야 체제고 군수되면 제대로 이룰 수 있죠. 한번 예산부터 시작해서 충남을 확실하게 바꿔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산에 왔기 때문에 홍보 책자로 예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도지사로서 홍보물에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해서 확실하게 도시를 키우겠다,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한다는데 혁신도시도 본인이 만들었다는데 여러분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선배님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혁신도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기가 했다고 지금 자랑해. 할 거 없으니까 지금 별걸 다 자랑합니다. 근데 이 그 공공기관 이전 2년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14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해야 될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게 혁신도시가 됐고 다른 혁신도시는 이미 큰 거 가져갔으니까 우리 먼저 큰 거 배정을 하고 남은 거 가지고 같이 균등하게 돌아가자 해서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공공기관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만 이 의대가 없어요. 그래서 국립대 의대도 신설하고 또 대학병원도 제가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 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복선전철 신삽교역 역세권 좀 개발을 해서 그 삽교나 이 주변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만들면 10만 도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작지구 등 138만 평 바이오산단 조성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 저수지 여러분의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선배님께서 노력하셔서 지금 그 휴양, 국민 휴양 관광단지로 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국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서 우리 출렁다리, 그 다음에 덕산 온천, 또 수덕사 이런 부분들 연계를 해서 제대로 한번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김태흠과 함께 그리고 체재고, 군수, 도의원, 시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빨간물로 6월 1일날 물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